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12월 둘째 주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조철스타일 회원님들, 자, 오늘 적중이 8개 딱 반타작 했더라고요. 적중 50%. 자, 그 중에 메인 한 방도 있고 뭐 A급 한 방도 있고 일반 경주 상한가도 있고 짭짤하게 챙겨 먹은 하루였다. 먼저 제주 1경주부터 짭짤한 중배당으로 출발을 했죠. 1번마 명품 3개를 놓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배당은 5번마 강호요걸이다. 1번 5번 9.1배 뭐 쌍복식 배당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다음 2경주였죠. 제주 2경주 9번 백두정복, 3번 천상운집, 그 다음에 4번 별빛의강, 삼복승으로 두 방 보냈습니다. 점배당 공략하기가 뭐해서 삼복승으로 두 방 공략을 하자. 역시나 점배당이 부러지면서 삼복승 다행히로 두 방으로 들어왔는데, 뭐 배당이 뭐 2.2배밖에 안 돼서 그냥 맞배당 껌값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제주 4경주. 오늘도 역시 제주 초반에 싹쓸이 분위기로 갔죠. 4경주에서 상한가가 한 방 또 터져 나왔죠. 제주 4경주. 쌍복식 29.6배, 13.5배. 삼복승도 49.9배. 삼쌍승이 321.3배. 야, 이거 제주 4경주에서 멋지게 한구라가 나왔습니다. 제주 4경주가 7번 5번 7놓고 때렸죠. 3다 최강을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5번마 서부역을 쌍복식 7번 5번 거기에 백판 아나짜리 9번마 푸른 장군까지 붙여가면서 7번 5번 9번 해서 쌍복식 29.6배 완장에 삼쌍 삼복 50배 320배 시원하게 돌돌이로 회원님들 상한가 진하게 한탕 드셨고요.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부산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경주 5번 올 오아 나싱, 2번마 블랙볼트 현장에서 완장으로 제가 메인 승부 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4번마 다 함께 달리자를 노리려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상태가 좀 딜딜하게 나온다. 완전히 꺾고 5번 2번 5.9배짜리 배당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쉐를 발랐고요. 바로 다음 부산 4경주의 입급 승부였죠. 4경주 6번 골드 천사를 대가리로 9번마 바이 럴러바이 6번 9번 6.1배짜리 객끼리 팔렸던 8번마 스톰어게인을 완전히 꺾고 들어갔던 경주기 때문에 뭐 준배당으로 짭짤하게 6.1배짜리 A급 승부가 걸렸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메인이었습니다. 5번 개포일락에 2번 초능력 거기에 12번 장타왕. 야, 우리가 완장이 2번 12번이었죠. 초능력의 장타왕. 2번 12번이 완장이고 2번 5번은 받치기인데, 야, 1, 2, 3착이 2착, 3착, 1착으로 됐죠. 그래서 아쉽게 방어로 들어왔어요. 이게 9.7배, 5.2배, 삼복승은 10.0배가 나왔던 메인 승부.
아쉽게 완장으로 들어왔어야 이게 상한가가 들어오는 건데 바치기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부산 육경주 4번, 9번이었죠. 4번, 9번. 가디언 엔젤의 뉴 크라운. 배당이 좋았어요. 상승식 36.8배. 복승식도 20.0배. 중배당으로 또 부산 육경주 갖다 때렸고, 뭐 부산 구경주 마지막 A급 승부까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 6번마 금화 스마티가 대가리 팔렸는데, 9번 화랑베스트의 7번 맨오브스타 17.2배짜리 복승식 9배짜리 A급 승부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뭐 적중의 내용도 좋고 개수도 좀 많았고요. 그런대로 짭짤하게 우리 회원님들께 챙겨드렸던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이제 토요경마입니다. 자, 토요경마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씩씩하게 달려봐야죠.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이 2경주부터 들어가요. 2, 3, 5, 8, 10. 제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 방송 끝나면 늦은 밤 새벽이라도 가능하니까요. 자, 입금을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여러분의 사랑을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종 모양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좋아요 하나씩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마 금빛 마죠. 금빛 마 문세영 기수. 뭐 비록 외곽으로 밀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컨디션도 좋고 예, 비싼 마필이죠. 고가의 마필에다가, 자, 외곽에서 이게 지금 3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뭐 문세영 기수가 이런 거 실수할 그럴 기수가 아니죠. 직전 경주 드래곤스타 하이그랜드 마필들이 셌어요. 문세영이가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고 우리는 한방 찍어 먹었죠. 17.6배짜리. 하지만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마냥 센 놈이 별로 없다. 자, 11번 마 금빛 마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에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대길이 팔리는 마필이 5번 마 라온 아메리칸입니다. 뭐 라온 시리즈 중에 한 말인데요. 부산에서 올라온 유현명이가 타고 있는데 범현이가 직전 경주에 이거 못한 게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갖다 붙이고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졌는데요. 금빛마하고 두 놈이 같이 다 부러졌죠. 요번 경주도 이 마필이 유연명이로 탔으면 아마 앞에 빨리 붙일라 그러겠죠. 앞에 가면은 한타가 부족하고 뒤에서 올라오면은 걸음 남기고 좀 그런 마필입니다. 자, 5번 마 라온 아메리카가 최저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문세영이의 11번 마 금빛마는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마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자, 이게 지금 3착 승군에 걸렸어요. 3착 승군에 걸렸는데 문세영이가 외곽에서 아마 감고 앞선에 빨리 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금빛 마를 놓고, 자, 이 5번 마 라온 아메리칸이
최저배당입니다. 자, 부산에서 올라온 유현메이가 탔는데, 자, 요 5번마 라온 아메리카를 꺾을 안화짜리 한 놈. 요놈에다가 시원하게 예치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자,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경주 11번 금빛 말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첫 적중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3경주.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과천 3경주 국산 5군 1300 안말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두번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6번 마파람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6번 마파람. 직전에 선행을 아주 편하게 가서 돌았고요. 직직전에도 선행을 편하게 가서 배당을 냈습니다. 자, 근데 요번 경주에 이 1번마 화이트윙도 빠르고요. 거기다 박으른 기수까지 탔으면 더더욱 아마 빠르게 서두를 겁니다. 거기에 발빠른 8번마 콩코드 퀸이 바로 옆에서 외곽에서 압박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외곽에 12번마 머스탱 참이라는 마필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서 외곽에서 갖다 밀어붙일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최근 두번 경주 편하게 선행을 갔던 6번마 마파람. 자, 레이팅이 지금 33점입니다. 이게 레이팅이 몇 점까지예요? 35점까지죠. 자, 3착승군에 걸렸어요. 이게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오스처리 감량도 있고 해서 5번마 6번마 마파람, 얘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승부처, 메인 승부처로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가리 팔리죠. 계속 최적 전개로 2착, 두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자, 6번만 마파람을 뒤로 돌리고, 자, 요놈을 깨러갈 우리의 따끈따끈한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고, 거기에 또한방 붙일 놈도 6번마 마파람이 아니다. 달러박스에 안화짜리 한 방이면 최소한 배당이 20배에서 30배 정도는 너끈히 나올 것 같다. 20배에서 30배. 때려야죠.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자, 2경주에 한구라 때려먹은 거. 여기 3경주에 메인 승부에서 시원하게 연타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방 때려드리겠다. 네,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과천 오경주. 자, 이번 오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적정거리에 약한 상대를 만났죠. 5번마 KM 포스트입니다. KM 포스트. 뭐 현장에 가면은 조금 믿어 못 믿어 분위기로 갈 수도 있지만, 자, 역시나 또 문세영 기수인데요. 매니피셋기 뭐 돈값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 5군을 넘어서 국산 4군으로 승군을 해야죠. 레이팅 35점 딱
꽉 찼습니다. 레이팅 35점까지인데 레이팅도 꽉 차 있고 5번마 KM포스트 하지만 뭐 부담 중량 55kg 적정한 부담 중량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5번마 KM포스트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요번 경주의 찍어먹기 승부의 포인트는 자, 이 5번마 KM포스트는 인정을 하는데요. 나머지 마필들이 전부 다 팔리죠. 안 팔리는 마필이 없어요. 8번 다올킨 하나만 빼고는 안 팔리는 마필이 하나도 없다. 자 이런 거를 승부처로 들어가려면 뭐가 자신이 있어야 됩니까?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를 꺾을 자신이 있어야 승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번에 불안한 인기마 세 마리 완전히 사정없이 꺾고 이거 배당판에 팔려주면 고마운 겁니다. 팔려주면 그래서 그놈들을 싹 정리를 해놓으면 찍어먹기 때리고 마치기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과천 5경주 5번마 KM포스트 놓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갈 테니까요. 아마 깔끔한 배당으로 때리고 바치기 찍어먹기 배당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겁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다음 오늘 네 번째 승부처가 8경주죠.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마리가 단초란 출주인데 8마리 단초란 출주 중에서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깨러 갈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대가리가 부러지는 그림에 배당까지 노리는 달라박 승부처입니다. 4번 8경주의 인기 대가리는 김혜선이가 기승을 한 1번마 탑 퀄리티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탑 퀄리티 과연 인기 1위로 이게 적당하냐. 4군에 올라와서 김하연이가 억지로 2차기 한 번을 대고는 직전 경주 대가리 팔리고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탑 퀄리티 혜선이로 바꿔놨는데요. 뭐 반갑죠. 부산에서 뛰다가 이제 과천에 오랜만에 또 올라와갖고 박정곤 마방에서 혜선이를 불러서 태워줬는데 이거 갔다 가면 욕먹게 생겨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얘 단점이 뭡니까? 자 선행을 가면 되는데 선행을 가기가 좀 껍껍하게 생겼죠. 2번 골드케이 있죠. 3번 세네오인 있죠. 거기에 7번 광양으뜸 얘가 또 똘짓거리 하면은 얘 능검 재검 받을 때도 완전히 미친 척하고 한방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자 여러 두의 마필이 1번마 탑 퀄리티를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을 못 가고 안쪽에서 모래 맞는다. 머리 아프죠? 그럼 김혜성 기수가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선행 가려고 냅다 갔다 조져야 되겠는데 자 조짐은 조질수록 얘는 힘을 초반에 많이 쓰면은 끝에 가서 걸음이 무뎌지는 단점이 있고 요번 경주 선행을 편하게 못 가면 이 선행을 방해할 말들이 제가 많다 그랬죠. 1번마 탑퀄리티가 코스 이점에 편하게 독땡을 가면 모르겠는데 자 2번 골드케이 있고 3번 세네윈 있고 7번 광양으뜸 있고 자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전부 갖다 들이댈 겁니다. 이거 자 과연 선행을 가더라도 편하게 가질 못하는 그런 편성이에요. 얘네들이 다 세 마리가 다 전부 이렇게 잡아주면 몰라도 얘네들이 다 따라붙게 되면은 1번
탑 퀄리티의 걸음이 우승권을 담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마 탑 퀄리티를 꺾을, 자, 이번 경기 선행마들이 많다 그랬어요. 선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달러박스에, 자, 1번 탑 퀄리티에 때려도 상한가 한구라. 탑 퀄리티가 빠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탑 퀄리티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아나짜리 대가리를 하나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승부 사다를 한번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이제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역시나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자, 요거 벤츠 한 대 때리자. 상한가 벤츠 한 대 때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번 경주는요, 뭐 인기 대가리가 뭘까요? 역시나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이 5번 마 프리맥스가 인기 대가리가 팔릴 건데,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갖다 때리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직전 경주도 최저배당 팔리고 3위로 들어왔습니다. 3위. 요런 게 사람 잡는 거죠. 직전에 상규가 타고 가능성을 보이니까 바로 안토니오를 갖다 태웠는데 해결을 못 해줬어요. 자, 안토니오를 다시 태웠습니다. 오번마 프리맥스. 뭐 레이팅도 79점으로 꽉 차 있고요. 편성상 뺄 수는 없는 5번마 프리맥스, 대가리로 팔리는 프리맥스지만은, 자, 이번 경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성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경주 혼전입니다. 혼전. 자, 이 혼전 중에 노리는 마필이 없으면 승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번 혼전 경주에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몸, 야물게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 놓고, 뭐 힌트를 좀 드리면, 요 놈은 모래 적응이 끝난 놈이다. 모래 적응이 끝난 놈이다. 자, 그래서 게이트와 상관없이 얘는 온다. 얘는 온다. 딱 직선에서 승부를 볼 겁니다. 아마 기승 기수도 마음에 들고 게이트 번호도, 게이트 번호도 마음에 들고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자, 마지막 경주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대가리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죠.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마지막 10경주 상한가까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3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달러박스 승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요. 뭐 팔리는 인기권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축선정이 중요한 그런 경주가 되겠다. 어피스타에 팔려요. 곽석이가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던 2번 백야명성이 있고요. 역시나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던 4번마 명성올레가 있고, 6번 어스칼, 그 다음에 9번 신우여신도 추입으로 날라왔었던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전승세대,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좀, 요놈이 좀 많이 불 것 같은데, 직전 경주 이것도 김준호 기수가 아쉬운 말놀이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 4번, 6번, 9번, 12번, 2, 4, 6, 9, 10인데, 자, 경마는 요 안에서 끝납니다. 경마는 요 안에서 끝나는데, 자, 이 안에서 꺾을 인기마 한 놈, 무조건 한 놈은 가도 안 된다. 택도 없다. 자, 한 놈을 꺾고 나면 딱 네 마리 남죠. 요거 네 마리 가지고 축선정만 잘하면 그냥 큰 배당은 아니지만 딱 걸린 한구라 마번이기 때문에, 자, 조철은 축선정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놈은 몰라도 그 놈은 무조건 왔다. 때리고 바치기 정리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 조용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만 조용히 한구라 하시자고요. 과천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두 개가 남았습니다.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제주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 자, 이 4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예측권 20장. 자, 이거는 무조건 딱 걸렸습니다. 무조건. 대가리가 있죠. 2번마 천하독전이라는 대가리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8마리 단초란 출주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 역시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가리는 있고 찍어먹을 한 놈이 있을 때 승부가 들어가야죠. 8마리 있다고 배당이 없을 것이다. 물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릴 아나짜리가 있기 때문에, 자, 2번마 천하독전을 대가리로 놓고 현장에서 딱 두 방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마 천하독전, 뭐 박성광 기수 믿을맨, 자, 요번까지는 믿어도 되겠습니다. 2번마 천하독전을 놓고, 현장에서 아마 5번마 천우신조가 요게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뭐 선입전개 아니면 선행전개까지 가능한데, 자, 선행은 좀 힘들어 보이죠? 2번 천하독전하고 3번 무리망후가 빠릅니다. 그럼 따라가는 전개로도 괜찮은데, 뭔가 한타가 좀 아쉬운 것 같고, 6번마 엔트리 역시도 칼을 갈고 출전을 합니다. 문현진이가 직전에 전개가 막혀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6번마 엔트리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인기 마필들, 허를 때릴 마필들이 1번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마 으뜸 영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3번마 무리망후 역시도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강군에서 이제 세 번째 경주 맞죠?
4번마 우리 시대 직전 경기에 우리가 요거 노려봤는데 조희영 기수가 좀 말머리가 아쉬웠어요. 자, 요런 게 배당세로 또 보이는 마필이고. 자, 8마리 출주지만 자, 7마리 7번, 8번 탐나의 힘 기탄 두 마리 꺾어내면 6마리예요. 이거 6마리에서 못 맞추면 나가 죽어야죠. 6마리에서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를 또 꺾는다. 그럼 4마리 남죠. 요거 4마리 갖고 못 맞추면 죽어야죠. 대가리가 있는데. 그죠? 자, 찍어먹기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사경주 메인 승부는 2번마 천하독전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사정없이 꺾고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메인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대가리가 하나 있고, 요번 경주 후착으로 갔다 찍어 먹을 아나짜리 한 놈. 제가 요 위에다가는 딱 걸린 한 놈이라 그랬는데, 직전 경주 좀안 가고 덜 가고 약간 광팔고 있었던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요런 거는 조철이 또 용서가 없죠. 제주 두 번째 메인, 3번마 오라태풍은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에 곽석이한테 뒤통수를 한대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이제 58까지 부담이 올라갔는데요.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봅니다. 3번마 오라태풍 또 하나의 오라 시리즈. 이제 뭐 여기서 우승하고 2군으로 가야죠. 여기서 대가리 치면 감량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2군에서 연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 3번마 오라태풍은 대가리인데요. 현장에서 오라태풍이 믿어 못 믿어로 팔립니다. 믿어 못 믿어로 팔린다. 그럼 배당판이 붕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마필들이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3번마 오라태풍을 믿어 못 믿어하고 현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3번마 오라태풍을 남들이 의심을 하든 말든, 자, 우리는 능력상 대가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주 광 팔고 있던 놈. 직전 경주에 광을 팔고 있었어요. 구미에서. 광팔이. 요놈이 조철의 눈에 딱 걸렸다. 한방 갔다 갈겨야죠. 그래서 3번 오라태풍을 놓고 직전에 광을 팔았던 한 놈, 찍어먹기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에서 3번마 오라태풍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딱 걸렸습니다. 조철이 눈가를 피해갈 수가 없게 한방 찍어먹기가 걸렸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0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공부 좀 했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 성적이 괜찮았는데, 자, 내일 토요 경마 역시도 또 탄력 받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승부처 과천 2, 3, 5, 8, 10, 제주 3,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로 예상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입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좀 바쁘니까요. 한 10시 넘어서는 시간이 너무 밀려가지고, 운영진들이 접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해놓고 주무십시오.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드리고, 자,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거기에 이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하나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12월 10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